내용을 보겠는데요. 그래요. 수용방식 중단은 사업장일 때는 이렇게 도시발굴이 요청돼 있다. 그러면 이 안에 땅들 있지 않겠습니까? 뭐 A가 가지고 있다, B가 가지고 있다 등등. 이때 이 땅 주인들한테 시행자가 바로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사봤는데 소유권을 싹 넘겨받아요. 소유권을 넘겨받는단 말이에요. 이때 넘겨받는 방법 두 가지 있어요. 1차적으로 바로 협의 매수에 들어가고 땅값 다 주면서 소유권 넘겨달라 합니다. 계약서 가지고. 그래 이 땅값 뭐 얼마 제시하면서 시행자가 이 소유권 넘겨주세요 해서 계약서에서 넘겨받아요. 이걸 협의 매수라고 그래. 이때 협의 매수에 응하는 경우 보통 뭐 95%까지도 응했는데 그 중에는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뭐 예쁘다 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 그 의사에 반해서 이제 시행자가 법에 근거해서 재성을 취득해야 되는데 뺏어야 되는데 이걸 수용이라고 했어요. 강제 수용. 수용. 그래 이때 수용은 바로 이 시행자 사업 시행절차상 바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 계획에다가 바로 사업은 수용방식으로 한다라고 정해놓고 그리고 수용 사용 대상에들은 토지의 세목록을 담아서 이건 고시 세목록을 담아서 고시하면 이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법적으로 부여된 상태가 되니까 바로 이자가 끝까지 버티면은 수용권이 발동된 시행자 수용이 원이 됩니다. 이때 수용을 할 때는 어떠한 법을 적용하면 되느냐 이걸 갖다 적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치법. 그래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 보상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게 한 법이 공치법인데 공치를 갖다 적용하면 된다 이걸 준용이라고 그래. 준용이 이렇게 이 법을 준용해서 수용과 보상을 하면 끝입니다. 근데 공치법에 의하면 공익사업 시행할 때만 수용을 인정하고 공익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들 수용권을 부여받을 때에 공치법에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수용할 수 있는 사업 맞죠? 라고 국자한테 이걸 신청해서 사업인정을 신청해서 인정 및 고시를 받아야 수용권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특별서 도시발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에게는 이걸로 가름하고 있다는 것. 세목록 고시.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대상에 대한 토지의 세목록 고시가 있으면 수용권이 이미 발동된 상태니까 공직법상 이거 사업인정 및 고시 별도 받지 않고 수용이 허용되고 있다는 특례가 인정되는데요. 이때 이제 수용권은 발동됐겠다. 그때 수용을 함에 있어서는 누가 수용하느냐? 시행자라면 다 할 수 있어. 그자가 공공사업 시행자든 시행자라면 공공사업 시행자인 국지전공이든 그리고 민간사업 시행자 시행자였다면 민간사업 시행자든 시행자라면 일단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일단 조합은 절대 시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조합 빼버리고 시행자라면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는 두고 있어 법에서. 이 시행자라면 다 수용을 할 수 있지만 수용권이 이미 발동된 상태니까 그러나 이 시행자 중 이 공공사업 시행자인 국지전공은 수용에 따른 이 안에 토지소유자 동의는 받지 않고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바로 수용 가능하고 근데 민간사업 시행자는 수용은 인정하되 별도로 바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수용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 이제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사업 시행자 종주로 수행에 들어갈 수 있냐 그걸 보겠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가로 2번이 그건데 조합 빼버리고 민간사업 시행자는 바로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까지 해야 돼. 그리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얼마의 동의를 받았는가 2분의 1 누구에게만 이런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민간 꼭 아십시오. 그리고 가로 2번 옆에다가 씁시다. 불러드릴게요.
공공사업시행자인 국지전공은 써요. 공공사업시행자인 국지전공은 토지소재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있다. 공공사업시행자인 국지전공은 국지전공은 토지소재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있다. 이걸 잘 이해 두셔요. 누가 수용할 때만 동의받도록 되는가? 민간.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보겠습니다. 공치법이라 하겠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및 보상 법률을 약자로 공짜 따고 취짜 따고 법짜 따서 공치법. 그래, 대한민국에서 수용할 때는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1번 보면, 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은 도시개발법입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도 줄 거예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걸 우선 적용하고 없을 때만 공치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 2번 중요한데 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 후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분을 고시한 경우는 공치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 간주된다 이게 중요해요. 공치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되는 시점 언제냐? 세부 목록 고시가 있는 때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242페이지 토지상환채권이 나오는데 이 토지상환채권은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발행되어지는 채권인가? 수용상환 방식일 때 이렇게 환지 방식일 때는 이 채권 발행되지 않고 무슨 방식일 때만 발행된가? 수용상환 방식. 이 토지상환채권은 별도로 한 문제값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보세요. 이 시행자가 수용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들어가서 사업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이 안에 있는 토지 소권을 다 넘겨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넘겨받는 방법 바로 협의 매수가 1차적이라고 했죠. 1차로 협의 매수 들어갑니다. 협의 매수 안 되면 결국 뭐 당합니까?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은 다 수용당하게 돼요. 수용. 알겠죠? 그래서 법을 안다면 끝까지 버틸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끝까지 버틴단 말이지. 때를 쓰면서 뭐 엄청 많이 줄 것이라 생각하고 보상금. 근데 그건 착각인데, 그래, 협의 매수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세종시 건설 사업장이다. 그러면 시행자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인한테 이거 바로 여기 원래 허허벌판이었고 논 밭이었어요. 그리고 도시가 건설이라 생각도 못했죠. 산속인데 말이지. 갑자기 세종시 만들겠다 해서 딱 도시발굴청에서 사업을 하게 될 때 시행자 뭐 한국 토지동을 쓰다 그러면 시행자가 여기 전이면 전을 가지고 있는 이 땅 지인한테 이 땅값 한 3억 줄 테니까 매매계약서 체결해서 우리한테 수익권 주세요라고 하면 오 생각도 못했는데 3억을 주시셨어. 그러면 자기가 받아들일만 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해서 계약서 써요. 매매계약서. 그리고 소유권 이렇게 딱 해서 주는 거 이렇게. 이때 협의 매수할 때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친구 이 면적이 천정부터 했어요. 3억 받고 현금 받고 나갔다 합시다. 도시발사업 다 끝나고 나서 소유권 줬는데 시행자한테 그래 시행자가 이제 논밭 싹 평탄자고 해가지고 예쁘게 이제 토지구획증 사업해가지고 끝냈어. 여기 단독 대용지로 싹 개발했어. 이쪽에는 단독 대만 지도를 하려고 도로 사이따 도로 싹 뚫고 면적은 330평부터로 한 표치 잘라서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개발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 분양받아보려니까 바로 5억을 달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3억 받고 나갈 때 천정부터 내놨죠? 근데 개발 다 끝나고 나서 하나 분양받아버렸던 5억 달라고 그래. 기분 좋을까 나쁠까? 기분 좀 씁쓸할 거란 말이에요. 생각도 못했죠. 이게 건설되면 세종시가 건설이 완료되면 땅값은 계속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내려갈 일밖에 없어요. 계속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이 사업장인 땅들은.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시행자가 그래 제시해. 야 너 협의 매수하는데 네가 원한다면 3억 다 받아가지 말고 1억 5천만 일단 매수 대금으로 받아가고 1억 5천에 상당해서 우리가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볼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 좋아 그렇게 하자. 그래 증권 줄게. 해서 주는 증권을 토지상환채권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 상환 채권. 이해된가요? 토지 상환 채권 뭔가 이것부터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뭐냐? 바로 이렇게 시행자가 바로 토지소자 원할 때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토지소 원하자면 그냥 다 돈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토지소에 원하는 경우서 매일서금 전부예요? 일부요? 나 보지 말고 책 봐봐야지. 제가 책을 보면서 읽으라니까. 시행자가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는 강제로 준다, 원해야 된다. 원했다 떠넘치고 매일서금 전부째로 주는 거예요? 일부째로 주는 거예요? 일부. 체크하는 거. 여러분이 해야 할 건 수없이 체크하는 거. 체크. 포인트를 딱 팍팍. 그래야 복습할 때도 포인트를 잡고 읽어갈 거 아니에요. 모형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수업 시간에 참석하나 안 하나 동영상 보는 거나 차라리. 네? 그래서 바로 원 떠납치고 그 다음에 일부 중에 전부 하면 틀려. 뭐 시험 어렵게 안 나와요.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도시발사부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해 주겠다는 채권. 이걸 약자로 토지상환 채권한다. 이렇게 하셔. 됐나요? 토지상환 채권 알겠죠? 그래?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봐봐. 토지상환 채권 누가 발행했어? 그래, 그래. 그래, 시행자만이 발행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이 구역을 지냈던 지정권자가 있는데, 지정권자는 절대 발행가 아니에요. 알겠죠? 누가 발행하냐? 시행자. 시행자가 봐봐요. 시행자가 봐봐요. 아까 시행자는 행정 공공사업 시행자도 있었고, 민간사업 시행자도 등장할 수 있었죠? 시행자라면 다 발행할 수 있어. 발행 조건은 여기 있는 토지세가 원할까? 발행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리고 매수금 일부를 지급하게 해서만 바로 발행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서 지정권자가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말이에요. 뭐 어렵게 안 나와, 시험은. 시행자가 발행해 준다. 이렇게 아시고. 반드시 원해야 된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 그러면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서 처리하면 둘 다 좋은 거예요. 봐봐. 왜 좋냐? 여기 봐봐요. 이 시행자는 3억을 다 준비하려면 보상은 벅차잖아요. 돈 준비하려면. 그래서 시행자는 1억 5천의 보상만 준비해서 좋고, 원주민인 땅 주인은 다 땅 뺏기지 않고 일부는 도시발사업이 끝난 후에 챙겨서 좋고, 그래서 둘이 윈윈할 수 있는 것이 토지상환채권 발행이에요. 그래, 이 원주민 땅 주인 A, 아까 땅 찬 내놓을 때게 일부는 땅값 받았다. 일부는 땅값으로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을 다음에 받는다. 그러면 땅 받았는데 1억 5천에 상당 플러스 2일까지 해서 땅 받았는데 땅 받은 거 땅값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다 원룸 같은 거 질 수 있는 땅이라면 원룸 치면 땅값 올라가고 건물값 또 올라가서 좋고, 원룸 져가지고 세입자 들어가면 월세 받아서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이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 원주민들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알았어요. 토지상환 채권 아주 중요해. 이 토지상환 채권은 무슨 방식으로 사발하는 사업장일 때 시행자 발행해 줄 수 있다고요? 수용생활일 때 번지수를 쫙쫙해 하시고. 그래, 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해 나갈 때게요, 발행 규모에 제한이 있어요. 시행자 이 원주민한테야 내가 개발해서 다 줄게 다 줘버리면 의미가 없죠. 수용방식이 아니잖아요. 환지방식으로 하는 거였지. 그래서 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해 줄 때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상환해 줄 수 있는 토지 면적, 건축물 면적은 일반에게 분양할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해 줄 수 있다. 2분의 1 초과 금지.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걸 발행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원주민 땅 주인이라고 가정해봐요. 여기 봐봐. 이 채권을 발행해 주는데 시행자가 공공사업 시행자다. 국지전공이다. 그러면 이네들 부도날 일이 있겠어? 사바다가 없어. 공적기관인데 나라가 망하지 아니한 상 국가가 부도날 일이 없잖아요. 지자체가 정부 출연이 공공기관 아까 토수는 관철매 이네들이 망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 사받을 때는 자금 저대 어림에서 부도날 수도 있어. 민간. 그래서 야, 국지전공인 공공사업 시행자가 시행자로서 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 보증 세우지 않아도 돼. 그냥 발행하면 돼. 근데 야, 민간사업 시행자들 너네들 사받아 부도나면 이 채권 받았던 토지수도 멍해버리니까 책임질 수 있는 장치인 보증을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누가 시행자로서 발행할 때냐? 민간 시행자. 누가 발행할 때는 보증 필요 없느냐? 공공사업 시행자. 이해돼요? 이걸 정확히 이해 두셔요. 2번에 그거 나와 있죠? 자, 누가 발행할 때만 보증을 내셨는가? 민간.
누가 발행할 때는 보증 내설 필요 없는가? 공공사업시행자 써놓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알아서 쓴 거예요. 그게 해야 할 일이거든. 자, 그래 공공사업시행자는 지급보증을 받지 않고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써야 됩니다. 그게 할 일이거든. 그래야 강약에 있어서 복습을 쉽게 할 수 있거든. 자, 잘 이해 두시고 누가 발행할 때는 보증 내설 필요 없다고요? 국지전공. 자, 그럼 이제 가로 3번, 3번. 이 발행을 하게 되는 시행자 발행 계획서 만들어, 야, 이렇게 이렇게 발행하겠다는 계획서 만들어서 승인받아야 돼. 누구한테 승인받으러 가냐? 자기를 사업시행으로 정했던 지정권자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 지정권자 본인 시행자면 자기한테 승인 안 받고, 나머지 시행자만 지정권자한테 승인받는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로 4번, 1번, 2번 발행 방법 중에, 여기 봐봐요.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는 예쁘게 이렇게 증권 만들어주는 거예요. 증권. 토지상환채권 증권. 종이 상자 가지고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때 토지상환채권 해서 증권 만들어주는데 저 땅 주인이 A였다. A한테 준 다음에 A의 성명을 써서 주는 거예요. 채권자 이름을. 이걸 이름명 기록했다. 김영증권이라고. 김영증권. 뭐라고 한다고요? 김영증권. 그래서 토지상환채권은 김영식 증권으로만 발행되지 이름을 안 쓰고 채권자 이름 안 쓰고 주는 무기명 증권 안 된다. 이게 중요해. 무기명 안 된다. 무슨 증권으로만 발행하냐? 김영식 증권. 아주 중요해.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찾았나요? 무엇에 안 된다 그랬나요? 무기명 써서 X 쳤다면 그분은 합격할 것이고 뭐 하고 있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율. 이율은 누가 정하느냐? 이율은 이제 봐봐. 아까 1억 5천의 상당을 채권 주는데요.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 개발된 땅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간이 막 5년 걸릴 수도 있어. 사업 끝나려면 그 사이에 1억 5천의 이자도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율은 누가 정하느냐? 발행자가 처리합니다. 발행자. 발행자가 정한다. 누가 정한다? 발행자. 그것도 시험에 다 나왔던 것이고 이율은 발행자입니다. 5번의 1번. 이 토지상환채권을 지금 A가 이렇게 받았어. 시행자한테. A가 받았다면 이거 지금 1억 5천의 상당을 받아놨어요.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 끝나고 나서 토지상환 받으려고. 그때 A는 이걸 갑등이 야, 나한테 이거 채권 내가 살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아니면 뭐 A하고 갑이 같은 뭐 친구라든가 애인 사이다 그러면 이 A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결혼하자고. 그래 이때 명의를 이렇게 넘겨줄 수 있냐 이전을 할 수 있냐 아니면 이 자가 돈 주고 살라고 한다. 야 1억 5천인데 내가 그냥 5천만 더 올려줄 테니 2억에 팔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그렇게 해서 이전할 수 있냐 법조로 이게 중요해. 이전할 수 있다가 중요하다. 있다 없다? 있다. 토지상환채권은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기 나와있잖아요. 토지상환채권 이전과 대항력 찾았나요? 이전했다 말을 써버려. 밑에다 할 수 있다. 법조에는 이전하는 경우 이렇게 만들어있지 이전할 수 있다 뭐 어렵거든. 그러나 시험에 잘 나와요. 이전할 수 있다 이거 하시죠. 이전할 수 있다 없다. 딱 각을 짤. 그래 토지상환채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그래 시험에서 두 번이나 이전할 수 없다 이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틀린 거 찾으라. 그 답이 그거였어요.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이전할 수 없다. 있다 이거다. 이전할 수 있다. 더. 이때 이전했다면 봐봐요. 이때 갑이 그거 권리를 돈 주고 샀던 뭐 애인이가 둘이 주고받고 있다. 그때 갑이 권리자가 될 거 아니에요. 취득자가 되는데 이 친구는 명의 변경을 해놔야 다음에 저 시행자한테 나한테 그 땅 주라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걸 대항력이라는데 대항력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했던 시행자 지네들 회사 내에다가 원부를 가지고 원장부를 하잖아요. 우리는 원장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줬다 이거 체크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에 이거 들어온 사람 대주해서 땅 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 법조로 시행자는 자기들 사내에다가 바로 토지상환채권을 원부를 구비해서 비치하게 돼 있어. 비치하게 돼 있어. 원부의 모형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줬다 성명. A한테 줬다. 그저 어디에 살고 있는 친구다. 이렇게 주소 딱 써서 예? 기록해놔. 그리고 이 채권 증서에도 채권 A의 성명이 써졌고 주소가 써졌어. 그러면 이제 갑이 이걸 넘겨받았어. 넘겨받은 사람이 취득자예요. 취득자는 어떻게 명의변경을 해야 다음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원부의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해달라고 해서 기록해야 돼. 그래서 전 권리자가 지워버려야 돼. 갑동이 쓰고 갑동 주소. 여기 증권에도 A꺼 성명 주소 삭제하고 취득자인 갑동의 성명 주소를 기록해야 바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 두 간대 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마셔요. 이해 돼요? 알겠죠? 두 간대 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도 돼. 넘어가면 한참 넘어가요.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저기 한참 넘어가서 244페이지 이 도시발사 수용방식으로 사별했던 시행자 이렇게 협의 매수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던 강제 수용해가지고 보상체로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던 자기 것이 됩니다. 이제 자기 것이 되면 이제 사업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공사 다 끝났다 그러면 아까 지정권자님한테 가서 이거 검사받아요. 중검사.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공급해. 이걸 조성된 토지라고 그래.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해서 이제 공급하면 되는데 공급하는 방법을 체크합시다. 어떻게 공급하는가. 그 내용이 바로 244페이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해가지고 칼 1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공급계획서 작성해가지고 지정권자에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 넘어오셔봐 이제. 그러면 어떻게 공급하느냐. 가로 1번 원칙은 경쟁 입찰 방법으로 팔아먹어라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에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경쟁 입찰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찾았나요? 자, 그래 여기 있는 땅 아파트 부지다 그러면 아파트 건설사들 와서 달라붙어서 사가라 이거 아닙니까?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거예요. 이게 경쟁 입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중요 3번 중요 추첨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게 중요해. 어떤 용도일 때는 법적으로 추첨방법을 통해서 분양하는가. 추첨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계약금 얼마씩 걸고 분양시행해라. 그러면 뺑뺑이 돌려가고 당첨되면 땅 주겠다. 이게 추첨방법이란 말이에요. 추첨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땅이 중요해요. 첫째 330점부터 이하인 단독등지 이게 시험이 잘 나와. 그래 이 혁신도시라든가 세종시 이런 데 땅 바로 단독 대용지 있잖아요. 100평 이하를 330점부터 이하라고 그래. 얼마 이하요? 100평 이하. 이 단독 대용지는 보통 100평 이하로 돼 있어. 100평 이하. 100평 이하니까 뭐 어떤 것은 80평짜리도 있고 어떤 건 60평도 있지 않겠습니까? 100평이면 상당히 큽니다. 아무튼 330점부터 이하인 단독 대건성지는 무슨 방법으로 분양이 가능한가? 부추첨 방법. 그래 그에도 뭐 공당용지, 공공특지, 뭐 국민특기무 이하주택 이런 것은 그냥 읽어보셔. 그래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330점대인 단독대용지는 추첨방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수익계약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 땅을 받고자 하는 땅. 이 땅이 계획에 봐봐요. 계획상 이 계획상 개발계획에 의하여 여기는 초등학교 만들겠다. 중학교 만들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또 여기는 주민센터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바로 분양하려고 그때는 수익계약을 할 수 있어요. 수익계약. 그래야 학교용지 교육청 관계자 오세요. 또 주민센터 공공청사 같은 지자체 오세요. 해가지고 딱딱 줘버려. 이걸 수익계약이라고 그래요. 수익계약. 뭐라 한다고요? 수익계약. 계약 상담원 오셔라 해서 계약서 줍니다. 그래 학교용지라든가 공공청사 용지 같은 것은 우리 일반한테 분양한 게 아니에요. 국가 지자체한테 주죠. 그래서 그네들이 와서 계약서 받아갑니다. 그 외에도 4번 좀 봐두세요. 4번. 아까 토지상환채권 가지고 있는 친구 있잖아요. 그래 개발 다 끝나고 나서 그 친구는 무슨 마음으로 땅 받아가요? 수익이야. 시행자 오셔라고 그래. 증권 들고 계시면 오래오세요 해서 아까 1억 5천에 상당한 건데 그동안 이율도 얼마 컸고 이자도 컸고 해서 이거 이 정도 되니까 받아가세요 해서 계약서 줍니다. 자, 그 수익이야로 줄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 가지고 있는 자도 무슨 마음으로 준다고요? 수익이야. 이렇게 받으십시오. 넘어가시고 246페이지 246페이지 보면은 그 6번을 좀 봅시다. 원형지 공급개발 찾았나요? 원형지 공급개발도 무슨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일 때 이게 나오냐면은 이게 수용방식일 때 여기가 지금 수용방식을 적용하는 세종시 건설적이다 그때게 세종시 건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신설해서 운영하게 됐는데요. 이 세종시 바로 50만의 인구를 지금 집어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구가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은 그 세종시 행정구역을 영기군 전체를 다 포함하게 됐죠. 과거에는 애당초는 조금만 영기군 포함해서 세종시 건설하려고 하는데 인구가 잘 안 차가지고 원주민까지 다 포함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한 20몇만 됩니다만은 50만의 인구처럼 날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구상을 했어요. 서울의 그 대학교 분교로를 유치하자. 분교. 대학교 분교. 대학교 분교 캠퍼스를 유치하자. 또 큰 공장이 들어오도록 유치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을 신설했던 거예요.
그때 큰 학교 부지 캠퍼스 만들려면 땅 콩만 해야 돼요? 커야 돼요? 엄청 커야 되잖아요. 응? 그렇죠. 이 캠퍼스니 뭐 이런 거잖아요. 붕괴 만들잖아요. 또 공장 단지를 만든다. 그때 땅이 어마어마 커야 되죠. 예, 근데 뭐 삼성전자를 유치하고 싶다. 땅 어마어마 커야 되겠잖아요. 그때 학교가 많이 유치돼서 학교가 건설됐다. 대학교가. 또 큰 공장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무엇도 따라합니까? 근로자와 학생들 따라오겠죠. 인구수가 어마어마 급속 들어 증가하겠죠. 그런 취지에서 얘기 내용을 신설했던 거예요. 취지가. 이명박 정신. 그래. 이마부실은 이 기종을 신설했는데, 이 학교 이사장들, 대학교 이사장들이 처음에는 권력이 힘이 세니까 좀 갑시다. 거기 가서 학교 좀 지세요.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다들. 무서워가지고. 빨리 좀 붕괴 확보해서 좀 지세요. 예, 그랬는데 이제 권력 힘이 빠져가니까 이명박 정권이 힘이 없으니까 발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살을. 그거 가봐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왜 안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땅값 비싸요. 왜 비싸요? 이렇게 예, 근데 한국 토지동사 지금 시행자로서 싹 산 밀어가지고 개발했으면은 이 땅값 비싸진 거 아니냐? 그래 학교지라는 땅 어마어마 큰데 어떻게 사냐? 안 된다 그랬어요. 공장도 엄청 크게 잤는데 땅 밀어가지고 시공 여기 시행자 다 밀어놔서 이거 사가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그래. 그러면 아예 손 안 대고 이거 잘라줄 테니 이거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원형이라는 것은 그래서 도시발사법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는 원래 상태의 논밭 산을 잘라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돼요? 취지가 그래 취지가. 그러면 땅 받아간 사람은 어때요? 특혜죠 특혜. 싸게 받아갈 거 아니에요. 공사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형지 공급개발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알겠나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면 이거 완전 투기장이 돼버리지. 투기장. 우리가 싸게 사서 막 대파라 또 투기 장난. 그래서 안 되고 법에서 야 이네들에게만 공급을 해서 그네들하고 직접 개발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취지가. 그리고 샀던 자는 바로 팔아먹지 못하고 규제하자. 10년 동안 못 팔게 만들자 이렇게. 알겠나요? 자 취지가 그래 이제. 그럼 이제 보겠어. 원형지 뜻 알겠죠? 원형지 뜻 아셨어요? 자 원형지랑 뭐라고? 도시발사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다. 도시발사에 의하여 조성되어 있지 않는 원래 상태 토지다. 원래 상태 토지다 이렇게 딱 이해해두시고. 그러면 이 원형지를 공급할 때에 원형지를 공급할 때에 누가 공급자냐? 원형지 공급을 누가 하느냐? 공급 이자가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누가 한다고요? 시행자가. 시행자가 자기 땅이거든 이거. 다 사들였어. 아까 협의 매수하든 강제 수용하든 다 돈 주고 사들였던 땅이 시행자 그 시행자. 시행자가 공급합니다. 공급한데 시행자 봐봐. 시행자 지 마음대로 됐어. 지정권자 너 가서 사별하라고 했으니까 했던 거예요. 사업해라고 찍어줘야 하죠. 이 세종시를 국토교통부장을 지정했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했어. 그러면 국장이 지정권자예요. 시행자는 야 한국토지동사 네가 가서 사별하라 그러면 시행자 한국토지동사 되는 거예요. 한국토지동사 이거 땅 사들일 때 지 돈 갖고 했어. 공적 자금 갖고 했겠어. 공적 자금. 나라 돈 다. 그래서 사들여가지고 이제 원형지 확보하고 뭐 이제 개발을 또 공급하고 합니다. 이때 시행자 원형을 공급할 때는 지정권자님한테 승인받아요. 승인. 못 받는다고요? 지정권자한테 원형지 공급해도 되죠? 응? 그래. 그렇게 이제 승인이 떨어져야 돼. 알았어요. 시행자가 공급하는데 누구한테 승인받은가? 지정권자. 딱 흐름을 받으시고. 이때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예요. 그럴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 안 받아. 그건 뭐 기본이고. 이때 이제 원형지를 공급할 때 봐봐세요. 세종시 건설지역을 싹 원형으로 잘라줘버린다. 그러면 정말 성질 나죠. 수용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우선 야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로 한정한다. 이게 중요해요. 원형지 공급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얼마다고요? 3분의 1. 이 수치가 어마어마 중요하다고. 시험급. 이런 것들은 뭐 연구할 것도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머리에다 넣으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원형지 공급면적 얼마냐? 2분의 1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리죠? 이건 암기싸움이죠. 원형지 공급면적은 3분의 1로 한정한다. 이거 뭐가 암기인데? 뭐가 어렵습니까? 어렵게 하나도 없어, 공법. 공부를 안 하니까 어렵다. 어려운 것하고 공부 안 한 건 차이가 있어요. 공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꼭 엉뚱스러워. 공법이 어렵습니다. 그래.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어려운 건데. 공부를 안 한단 말 안 하고 어렵다. 이렇게.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 뻥을 까요. 거짓말 치고. 자, 공부 열심히 해서 하면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너무 쉽거든. 해보니까 알거든. 해보자. 3분의 1? 그거 외우면 된다. 2분의 1이면 틀린다더라.
어우, 시행자가 원영이 공부하는데 승인받아야 한다. 누구한테 지정 거죠? 뭐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원영이를 공부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원영이 개발자는 이자 중에서 하나 선택됩니다. 그 보세요, 이제. 국지공 중에서 이거 원영이를 받아갈 수 있고, 학교 용지 공장으로 직접 이용하고자 한 자만 원영이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게 나옵니다. 오른쪽 보시면, 바로 박스 안에 있는 친구 있잖아요. 얘네들만 원영기를 공급받아갈 수 있는 자격자예요. 원영기를 공급받아서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원영지 개발자라고 하는데, 원영기를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자는 그 자들로 한정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누구만 원영기를 받아서 개발할 수 있냐? 약자로 국지공 하면 걸려요. 국지공. 뭐라고 한다고요? 국지공 하면 끝나요. 찾아봐요. 머리자 따서. 국자하고 지자고 공자 찾아봐요. 국지공하고 학교부지 공장부지 이 말만 딱 알면 돼요. 학교부지 공장부지 찾아봐요. 국지공하고 학교부지 공장 찾았나요? 찾았죠? 그래, 국지공하고 학교 공장을 직접 이용하고자 한다면 원영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영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 2번 봐보세요. 선정할 때에는 어떻게 선정하냐? 아까 원영지를 공급받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누구 그랬어요? 국지공하고 학교용지 그리고 학교용지 공장부를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 이 국지공이 원영지를 받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시행자 이리 오세요. 계약서 써 줘버리는 거예요. 이걸 수익이 하라고 그래요. 이네들은 땅 갖고 장난 안 치거든요. 그런데 이네들이 원영지를 받고자 한다. 그러면 학교 이사장들이 서로가 하자려고 한다. 그러면 어때요? 원영지 공부할 때 이로써 이사장 계약서서 줘버리면 부정을 소지했어. 그래서 이 용지로 분양할 때는 원영지를 분양할 때는 경쟁했다 붙여야 돼. 경쟁 입찰. 어떤 부지로 쓰겠다라고 한 친구들이 땅 원영지를 받기로 하면 경쟁했다 붙여야 되냐? 학교 부지, 공장 부지. 이해 돼요? 그래. 이네들일 때는 경쟁 입찰 붙이고 국지공이 원영이 받아가겠다. 그때는 그냥 와서 계약서 써서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수익이 하라고 그래요. 수익이. 어떤 용도로 쓸 때는 바로 원영지 개발자 선정할 때 수익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경쟁 입찰로 하냐? 학교 부지, 공장 부지. 그런데 학교 부지 공장 용지로 쓰겠다라고 이 하는 친구들이 이 경쟁 입찰에 붙였을 때 한 명도 안 붙어버렸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해봐야 별로 승산 없다 해가지고. 학교 이사장이라든가 공장 사장들이 회장들이 아무도 달라붙지 않았어. 권력도 다 끝나가고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한 명도 안 붙을 수 있거든. 그럴 때는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무슨 계약으로요? 수의계약. 그래서 정말 조사해가지고 원하는 사람 있으면 조사해서 와서 받아가세요. 이렇게. 그래도 합법적이에요. 몇 회 이상 유찰될 때 그러냐? 2회 이상. 몇 회 이상이요? 2회 이상. 경쟁 입찰로 붙였는데 2회 이상 유찰돼 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원영지 개발자를 선정해도 할 말 없다. 이렇게 받으시고. 가로 3번 볼까? 원영지를 공급할 때 가격 문제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를 주고 팔면 합법적이냐? 기준 찾아봐요. 기준하면 용어를 찾아. 기준. 찾아요. 기준. 찾나요? 기준 앞에 있는 말을 싹 읽어두셔.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시행자하고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기준 앞에 있는 말을 다 읽어두시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나왔네요. 원영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자와 원영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요? 틀렸죠? 감정가격을 매긴데 감정가격이 있다. 만약 시행자 이렇게 공사비를 드렸다 그러면 공사비를 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 2번 공급면적 아까 어마어마 중요하다고 3분의 1 나머지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하나 읽어주시면 끝나요. 6번 잘했나요? 자, 원영지를 받았던 친구는 몇 년 동안 못 팔아먹는다고 했나요? 아까 10년 중에 10년 이내는 전매할 수 없다. 팔아먹을 수 없다. 바로 팔아먹는 건 투기꾼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못 팔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 있는 말 중에 가로 안에 누구는 지어야 된다? 국가하고 지방자치체. 국가하고 지방자치체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행정청이라고 했죠. 응? 우리 국가하고 지자체는 10년 이내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에 있다. 중에 그게 중요해요. 국가하고 지자체가 원영지를 받아서 샀어. 되팔아버려서 오늘 그때 그 돈은 어디로 편입될까? 국가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입되지 않겠습니까? 국가 예산으로 편입되면 누굴 위해서입니까? 국민. 지자체 예산으로 편입되면 누구? 지방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하고 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매각 제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바로 대파로 된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시험공부예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영지를 공급받은 경우 10년을 보면서 매각할 수 없다. OX 들리죠? 자, 그 정도를 이해하면 대단한 겁니다. 끝났습니다. 할 것도 없어요. 공법은 이렇게 첫 순환 때 잘 정리하면 2순환 때는 할 게 없어요. 3순환 때도 할 게 없어요. 왜? 했던 것도 하거든. 반복이도. 그럼 이제 2순환 때는 뭐라고 하면서 넘어가면 되냐? 어, 앞전에 했다. 어, 했어. 휙! 지나고. 또 했어. 휙! 지나고. 이렇게. 그러면 할 게 없어지거든. 속도가 빨라져. 1순환 때만 좀 힘들죠. 자, 249페이지. 환지 방식에 따른 환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기 앞서서 저 뒤에 것을 먼저 한번 보고 오겠어요. 뭐냐면은 저금리율과 토지상환 채권을 공부했는데요. 274페이지 한번 봅시다. 274페이지 찾나요? 거기 보면은 바로 도시발 채권이 있죠. 도시발 채권 중에. 도시발 채권 중엽해 가지고 그랬다 써요. 뭐라고 쓰냐? 242페이지 써봐. 242페이지 토지 상환 채권과 비교 이렇게 써놔. 지금 우리는 274페이지, 274페이지 도시개발 채권을 보자 이거예요. 도시개발 채권 보고 계신가요? 그거 공부할 때는 뭐하고 비교라고 했어요 제가요? 토지 상환 채권 여기요. 토지 상환 채권과 비교라고 그랬죠. 토지 상환 채권. 아까 토지 상환 채권 242페이지 썼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할 때는 그걸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한 것보다도 비교해놔야 의미가 있어.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도 금방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거든. 자, 아까 토지 상환 채권을 했으니까 여기 도시개발 채권을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자냐? 발행자는 누굽니까? 시도사인 지방자치단체. 찾나요? 있어 없어요? 시도사라고는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 이자가 발행자예요. 그쵸? 근데 아까 토지상환채권 누가 발행했어? 토지상환채권은 시행자가 차이가 있죠. 그래 이 도시개발채권은 지자체장인 시도사가 발행자인데 발행하는 목적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줘달라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다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이 채권을 발행하게 될 때 이 지자체가 너무 많은 이 채권 남발해서 막 발행하고 자금 끌어다 쓰다가 갚지 못하면 채권자한테 돈 못 가면 부도나버려 지자체. 그래서 발행 총액의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요 너무 많이 발행해서 팔아먹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 과거에 판교 건설할 때 너무 성남시에서 이거 많이 발행해가지고 팔아먹어가지고 성남시가 부도날 뻔했어. 부도날 뻔. 갚지 못해가지고. 흔들흔들했어요. 그 시장이 잘못했죠. 성남시. 근데 지금 시장이 누군가 모르겠네. 이재명. 이재명 시장이 당선 나와서 그걸 어마어마하게 잘 관리해서 갚아왔어요. 갚아갖고 지금은 다 갚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돈이 남아돌아요. 지자체 예산이. 그래서 다른 예산을 쓰려고 지금 애를 쓰고 그래 돈 지방세 안 낸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뺏어왔고 집에 가서 싹 뺏어왔고 법적 절차 거쳐서 그리고 그 나름대로 다른 그 부정한 돈 안 쓰고 잘 관리해서 지금 예산이 남아들어서 여러 가지 복지 예산 쓴 걸로 있습니다. 그 전에 이걸 너무 많이 발행해서 판교 건설 너무 발행해서 부도날 뻔했어. 어마어마 빚져버렸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 너희들 이 채권을 몽땅 발행하면 안 돼. 그래서 발행 총액을 이 정도만 발행해야 된다. 그리고 상환 이렇게 해야 된다. 이유는 이렇게 정해서 줘야 된다. 이런 건에 대해서 규제를 받아. 너네들 이걸 발행할 때 이 건에 대해서는 나라를 측면으로는 행정안전부장한테 가서 승인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되는가? 행정안전부장 체크하세요. 이거. 아까 여기 봐봐. 이 토지상환 채권을 시행자가 발행할 때 발행계약서가 누구한테 승인받았나? 지정권자였잖아요.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행정안전부장한테 승인받은 찾나요? 그래. 그래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하나의 지자체가 부도나버리면 나라가 흔들흔들 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고 근데 나라를 짊어지고 있는 이 장관도 정치색이 이쪽 시도사와 똑같으면 에라 지자체가 망한 말도 막 쓱 내줘버리겠죠. 이렇게 견제를 안 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아무튼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이자한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게 누구한테 승인 받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틀려버려요. 행정안전부 장관. 여기 봐봐. 이 원래 행정안전부라는 말 쓰지 않고 옛날에는 행정자치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장들 다 관리하고 있거든. 이해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을 누가 관리하고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관리하게 됐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자들이 발언할 때는 이자한테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은 행정자치부란 말 안 쓰고 뭐라고 쓰냐? 행정안전부 이렇게 쓰고요. 원래는 행정자치부 그랬다가 바꿨어요. 영어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공으로서 이자들이 이자들한테 가서 이자한테 가서 승인받아서 이 채권을 발행할 때 발행 방법이 나와요. 발행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이 채권 산다 그러면 채권자 이름을 채권에다 안 써.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이걸 무기명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무기명. 무기명으로 발행합니다. 아까 저거 뭐였어요? 기명식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건 전자식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이걸 전자식으로 발행한다. 이걸 등록기관에 등록 발행한다 그래. 이렇게 두 가지가 허용돼. 등록 발행. 근데 아까 저건 기명식 증거로만 발행하기 위해서. 더 이상 차이죠. 그 다음에 이 도시발채권은 바로 상환기간 있잖아요. 이 지자체가 이걸 우리한테 팔아먹었다. 그럼 우리가 채권자로서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받아갈 권리가 있잖아요. 그걸 상환을 위한데 상환기간을 법에서 딱 못 써봤고 야 이 사이에서 정해주라 이렇게. 5년 이상 10년을 보면서 시도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그래 아무리 길게 가도 10년 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당장 돈 준다는 건 무리가 있으니까 뭐 3년 만에 주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년에서 10년 보면서 정하도록 됐다 조례로.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면 되잖아요. 이제 소멸시가 중요해요. 소멸시. 여러분이 채권자 이거 사놨는데 권리 행사하지 않아요. 지금 원금도 받아갈 시점이 됐는데 찾아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쪽에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 신경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권리에 잠자고 있는 자는 법에서 그 권리를 보호하지 말자라는 제도가 있어. 시효로 소멸되더라. 이걸 소멸시효라고 하잖아요. 공부했죠? 그래 이 권리라는 것은 주어진 권리는 법에서 인정하고 권리는 자기가 챙겨 먹어야 돼. 챙겨 먹지 않으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걸 자 소멸시효 이렇게. 그래서 소멸시효는 원금 아주 중요해. 원금은 몇 년 동안 권리 행사 없으면 아웃이냐 소멸돼 버리냐 5년. 이자는 몇 년 이내에 안 찾아면 끝나버리냐 2년. 이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원금 몇 년 5년 이자 2년. 할 것도 없어.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 이자 오 2니까 2년이지. 이자 2년이지. 할 거 뭐가 있어. 이자 2년이지. 시험에 3년 이렇게 나왔어. 사람 우습게 보는 거죠. 이자 할 때 2년 이렇게. 이자가 딱 암시하고 있는데 나는 2년이다. 걱정하지 말라. 원금만 정확히 암기하고 들어라. 원금 5년이다. 이렇게. 자 알았어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채권을 이분들이 사가라고 할 때 누가 사가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국민들. 그래서 우리 보수 야 너네들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사가야 된다라고 매입 문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시험공으로서 하나만 알고 갑시다. 누가 매입 문제냐? 우리가 국토개법 공부했네.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 대상이 들어봐요.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 대상이 몇 가지 있었나요? 개발행 허가 대상 1. 안 배웠다. 2. 배웠다. 3. 전혀 관심 없다. 몇 번이에요? 알죠? 배웠죠? 배운 일 알죠? 그러면 개발의 허가 대상이 몇 가지냐? 몇 가지 있습니까? 6가지. 약자로 건, 공, 토, 물. 생각 날라 모르겠네. 안 나도 좋아요. 아무튼 6가지 있다 그래. 6가지가 있는데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 중 이 채권을 사도록 하는 자는 누구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이해돼요? 뭐라고? 토지 거기 있어. 매입분자 찾아봐요. 매입분자 파트 있나 없나요? 그러면 매입분자 파트에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이렇게 없나요? 저기 274페이지 가로 2번에 있는데 매입 의무자 의무적 매입 대상 찾았나요? 274페이지 의무적 매입 대상자 있죠. 그 중에 동그라미 3번만 체크해 두세요. 동그라미 3번만 다 보면 혼란스러우니까 중요한 것만. 그래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다 사는 게 아니라 누구만?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자만 됐나요? 자, 이 정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무슨 방식을 공부하냐면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을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 내용을 펴놓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어디를 펴놓고 쉬자? 249쪽에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